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께 충성을 다하도록 친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생명의 샘이며 조화의 원천인 물로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나이다. 저가오니 이불에 강복하시어 주님의 날인 오늘 이 성수의 힘을 입게 하소서. 또한 이 성수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의 샘인 세례를 저희 안에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일찍이 예언자 엘리사를 시키시어 물에 소금을 넣어 썩지 않게 하셨으니 간절히 전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의 사회로 이 소금에 강복하소서. 주님이 소금이든 성수를 뿌리는 곳이면 어디서나 성령께서 함께 계시며 원수의 온갖 공격을 물리치고 저희를 언제나 보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보는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속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 탑을 세우고 포도학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희비를 가려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라는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는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그 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였는지 너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묻어치워 뜯어 먹히게 하고 다물함으로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하여 다시 동물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지장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맹랑이야.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맹랑이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스러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복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인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악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수를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류를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들의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시길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1년에 한 차례 군인들 생각하면서 미사봉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희가 군인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군인들 또 그들을 위해서 사복하는 군종 신부들 그 군종 교구 전체 우리가 후원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또 실제 2차 방문 물적 예물도 모아서 그들에게 건네주는 날이 바로 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종교구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금년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 적극적인 후원 촉구하면서 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파에 큰 업적을 남기신 사도성 바울은 흥미롭게도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고 신뢰한 사도 디모데오를 군인으로 간주하면서 복음 전파에 투신하라고 권고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 디모데오에게 보내신 둘째 편지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답게 군안에 동참하십시오. 군대에 복무하는 이가 자기를 군사로 뽑은 사람의 마음에 들려면 개인의 일상사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권고하시고 이어서 복음 선포를 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뎌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사도성 바울과 같은 생각으로 군의 복음화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군인 신분의 군종 사제들입니다. 저는 저희 군종 사제들의 군에 대한 구원의 말씀 선포와 군 신자들의 영신 생활을 돌보는 수고와 희생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말부터 시작하여 2월 중순부터 무서운 기세로 확진자와 사망자를 늘리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군종 사제들과 군종교구에서 사복하는 수녀님들 그리고 병사들에게 요리 공부를 하는 평신도 선교사들 그리고 저는 복음화 수행에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종교구는 일반 교구와 달리 군 당국의 매우 엄격한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기에 일반 교구보다 더 오랜 기간 주임사 중지 및 여타 교회 활동 중지를 겪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이사를 포함한 교회 활동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군 신자들은 신자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에다 2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예비자 교리가 모두 중단되었고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저의 본당 사목 방문 중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아마 올해 말까지 흐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군 세례자가 많이 주로 고민을 해왔는데 올해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 군 세례자가 전에 비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견진성사 수혜자도 9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 참 어려운 한 해가 되고 있어 마음 아픕니다. 저는 이 모든 사정을 전국의 모든 본당신부님들과 신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창업을 변함없이 너그러이 해주시고 군종 후원의 후원회원 모집에 보다 많은 신자분들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 어려움 속에 제53회 군인주의를 맞이하면서 전국의 본당
구원해 주시길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희생과 협력이 하나의 큰 기적을 이루게 되길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육한 건강과 내적 평화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령들과 신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위험에서 건강을 잘 지키시고 이 시련의 때에 오히려 성화의 길로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직의 군정교부장 유수일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 주셨습니다. 전문은 아니고요. 제가 보냈는데 띄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잘 아는 걸 보면은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하고 신앙생활 등하리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학 가서 좀 몇 년 있다가 군에 가게 되면은 그동안에 불성실하게 했었던 신앙생활 군에서는 달리 군에 들어온 게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군정신분들에게 다시 이제 엮여서 그야말로 뭐 종교행사 하지 않으면 다리 할 거 없으니까 가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는 그 맛에 잃어버렸던 신앙도 다시 찾고 그래서 군생활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시내다가 직장생활 하고 뭐 조금 이제 곤란의 시기를 겪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시집가고 결혼하고 이래되면 또 이제 이렇게 제자리 찾아서 돌아옵니다. 올바른 사람들 만났을 때도 그렇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랑을 갖지 않고 있다가 분해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뭐 교리도 뭐 한두 번 뭐 못하고 뭐 남들 세례 받는데 어울려가지고 그냥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혼인할 때쯤 돼가지고 배우자를 신자를 만나요. 그래서 신랑을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 젊은이들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니까 요즘 군대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래도 그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군정신분들이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서 나중에 눈 감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또 그러다가 군에 와서 마음 잡고 있으려고 할 때 그때도 주님께서 군정신부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 곁에 있었구나. 언젠가는 그렇게 철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같이 후원해 주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을 마실 때도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군사복에 열심히 임하고 계시는 신부님들 군대를 두 번 갔다 오셨습니다. 일반 사병으로도 한 번 갔다 오고 또 다시 이제 장교로 들어가서 열심히 사목하시는 그분들 나름 그 군생활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또 주님께서 그네들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오늘 여러분들 마음으로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 역시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일어서십니다. 존경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모든 이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소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살펴주시어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려고 애쓰는 평신도들에게 인내와 성덕의 은총을 주소서. 주님의 자리에 교회를 들어주소서. 군인주의를 맞아 군사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이 땅의 평안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건강과 용기를 주시고 군의 복음화를 위하여 파견된 군종사제들이 믿음과 열정으로 그들을 보살피게 하소서. 주님 자리에 들어주소서. 추기를 맞이하는 피데스 수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피데스 수녀님이 몸소 사람이 되신 성자의 신비를 깊이 깨달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자리에 교회를 들어주소서. 본당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중림동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지나온 100년 동안 빛나는 신앙 선조들을 통해 저희 공동체를 섭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그분들을 본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어 큰 목소리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모든 피조물에게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주님 자리에 교회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주스로 원하신 수단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시나 조개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든 이것을 받아보거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 옷을 내옵니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사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존재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존경하신 하나님, 성체를 받아주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살아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니다. 아멘.